동해안에서 국책 사업이 잇따르면서 바다가 매립돼 해양생물 보호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호생물의 훼손 현장을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출 명소이자 청정 해변인 동해 추암 촛대바위. 불과 3, 400m 떨어진 바다에서 발전소 취배수관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초부터 인근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닷속 사정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부유물들이 물속을 떠다니고 바닷물은 혼탁합니다. 이곳을 찾는 다이버들은 바다 환경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5년 동안 제가 추암스쿠버를 다녔는데 최근 들어 유독 이제 시야가 흐려지고 수리했던 경관들이 많이 황폐해진 것 같습니다.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된 새우말입니다. 다른 생물들의 서식처와 산란처를 제공하고 먹이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인근 공사구역에서 몇 달째 조류에 떠밀려오는 부유물 때문에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분위가 이렇게 끼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조건에 있는 건전한 환경에 자라는 새우말보다는 주변 환경에서 유입되는 부유물들이 좀 더 많아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보호종인 개바다말은 서식을 확인해놓고 공사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처음에 계획한 이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관리도 문제입니다. 오탁 방지막이 파도에 유실되면서 해변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전 조사와 허술한 공사 관리로 해양생물 보호종이 고사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